자, 22번 가봤더니 얘도 문제부터 봐야겠죠? 코렉트한 건 뭐냐? 보니까 메디치 패밀리의 어떤 부가 감소했다. 언제? Early 15th century.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초에 감소했다. B번, 일에 대한 기회가 운전해 갔다. 예술가들이 플로렌스로 가도록. 언제? 15세기 말에. 됐어요? 보죠? 15세기. 일반적인 후원자, 아주 자비로운 패트로니지, 이게 후원자인데, 메디치 가문의 후원자가, 만들었어요. 플로렌스를 루크러티브, 아주 이제 그, 루크러티브하는, 그러니까 돈이 막 잘 만들어지는 그 부유한 그런 장소로 만들었답니다. 뭘 위해서? 탤런티드 페인터스, 재능이 있는 그런 작가를 위해서. A, B 둘다 없어요. But 네모칸 치시고. 하지만 메디치의 이런 부가, 애플런스가 부예요. 이게 started to wane. wane 뜻이 뭔데요? 이건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기울다, 감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In the latter half of the century. 그러니까 이거는 15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15세기 초니까 A는 정답되지 않겠고. 그리고 Artists가 had to migrate. 이주해야만 했다. To other centers of wealth. 다른 부의 중심지로. 그러니까 15세기 말에 플로렌스로 간게 아니라 플로렌스에서 나온 거니까 B번도 역시 답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D 봅니다. The papal court at the Vatican. 이러고 돼 있어요. 페팔이 뭔지 모르겠어. 얘네가 제공하지 않았다. 뭐, 후원자를, artist of the day. 당시의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most. 일단은 최상급은 눈여겨보세요.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이, 리크루트 되었어요. 뭐 하도록? 칠하라고. 뭐를? 그 시스틴 채플의 벽을 칠하라고. 자, 그래 보니까, 여기, The Papal Court. 똑같이 나왔네요. 이 사람들이 was one such location. 여기서는 지금 오퍼했다. 오퍼하지 않았던데, 지금 오퍼를 했으니까 일로 갔겠죠? 그러니까 10번 아니고 남은 거, D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봐야 된다? 그냥 그더 이상 뒷부분 이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까지 해봤습니다. 원래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없네. 안타깝게 이게 그건데, 이게 시스틴 채플 그거 얘기한 건데, 이거를 15세기에 다시 그렸다는 거야. 누가? 교황의 명령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손가락 요구하셨겠죠. 그 여기 있습니다. 천지 창조 보이시죠? 여기 이걸 어떻게? 사다리 타고 이렇게 천장에다 그린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오케이. 한 대략 5, 600년 전이니까 여기까지. 유명한 장면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